그럼 일단 저희가 같이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마음 좀 편안하네. 상담사. 아유, 우리가 연속으로 무서운 애들 많이 만났잖아. 와, 죽겠어요 아주. 그래도 5개월이고 아직. 무는 거야? 무는. 이 내 모르나? 엄마 내가 엄마 내가 내가 넌 날 물 수가 없어. 네가 날 물면 나도 널 물 거야. 아니 그 저 도배르님한테 입질 당하고 난 다음에 낚시 갔는데 고기가 입질이 안 하더라고. 입질을 미리 경험하셔서 입질이 당하고 왔으니까 거기서 입질이 와야 되는데 낚시에서 근데 이게 심하게 물리진 않지만 조금 물릴 수도 있어요. 진짜 애기는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요. 애기는 날카로워요. 이게 콧 들어가진 않더라도 이렇게 긁어요. 이게 찡 긁어요. 찢어질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갔다 오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Yeah, I like this right here. Makes me feel free. It's got that 자, 이게 지금 5개월인데 네. 그래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입질을 하니까 너무 활발해가지고. 그게 에너지가 넘치던데. 실례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테일러구나. 안녕하세요. 알았어 테일러. 딱 들어갔을 때 저렇게 반기는 개들이 흔치가 않았어요. 맨날 달려드는 개들밖에 없었어. 아니 사례 좀.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저희들은 무섭지 않아요. 와, 에너지 봐. 원래 이렇게 낯선 사람들도 좋아해요. 좋아요. 오늘 아침에 심지어 2시간 네. 산책한 거예요. 근데도 이 정도 뛰어다니는데도. 지치지 않는구나. 지치질 않아. 지치지 않아. 지금 5개월 됐죠? 지금 아주 그 훈련받기 딱 좋은 시기예요. 이게 한 살 정도 성견이 되면 진짜 물면. 맞아요. 저희가 강아지 사료주 가져왔거든요. 네. 노즈북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예요. 아, 이거. 종이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종이쌈이라고 종이에다가 간식 싸가지고 하는 건데. 아, 그거, 예. 싸가지고, 이게 냄새를 보여주는 거야. 헤이, 헤이. 저 찾는 거 봐, 이제. 아, 이제 찾았다. 다 먹었어. 이제 찾았어. 내려와. 밥 주지 마세요. 네, 지금 훈련해야지. 훈련해야 되니까. 앉아. 엎드려. 오케이. 기다려. 먹어. 엄마야. 오, 잘하는데. 말썽 부리지 않는 거 같은데?